서울시 의회가 탈모로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에게 치료비를 지원하는 방안에 대해 본격 논의에 착수했습니다. 탈모로 고통받고 있는 청년들에게는 분명 반가운 소식이기는 한데 다른 복지 정책에 쓸 수 있는 돈을 그만큼 못 쓰는 만큼 더 신중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우형준 기자. 네, 우형준입니다. 네, 서울시 의회가 탈모 치료비 지원 조례안 심의에 들어갔다고요. 네,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균형위원회는 오늘 오전 10시부터 전체회의를 진행 중인데요. 발의된 청년탈모 치료 지원 조례안을 놓고 시의원들 간의 의견이 팽팽히 맞선 상황입니다. 조례안은 서울시 청년 19세 이상, 39세 이하에게 먹는 탈모 치료제를 구매하면 치료비 20만 원을 지원하는 내용입니다. 생명과 직결된 더 위중한 질병들에도 재정적 지원이 전무한 경우가 많은 만큼 탈모의 예산을 지원할 경우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됩니다. 한 시의원은 청년만 지원하는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며 당장 시행하기보다는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봐야 한다는 의견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네, 이게 서울 전체 차원이 아니라 자치구 차원으로 내려가 보면 이미 탈모 지원을 시행 중인 곳도 있잖아요. 네, 성동구는 지난해 5월 청년 1인당 20만 원의 탈모 치료비를 지원하기 위한 조례를 제정하면서 이달부터 해당 사업을 시행하고 있는데요. 대구 광역시와 충남 보령시도 조례 제정 후 사업을 준비 중입니다. 오세훈 시장은 더 필요한 곳에 돈을 써야 한다는 입장인데다 현재 시의원들마다 의견이 분분해 통과 여부는 미지수입니다. 탈모 지원 조례는 오늘 상임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거쳐 본회의를 통과해야 시행됩니다. SBS 비주 우영준입니다.